모범생! 여기 있었군. 그 아이에게 네 목소리는 닿지 않을 것이다. 그 아이는 이제 내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신도가 되었으. 기바 붕대놈! 이 녀석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! 아니! 알고 싶지도 않아! 대답 같은 건 안 해도 되니까 얼른 원래대로 돌려놓기라 해! 그럴 수는 없다. 이 아이는 내 전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니까. 그 아이는 한때 제3의 힘에 눈을 뜬 바 있다. 그런 그 아이만 다시 한번 제3의 힘을 발휘할 수 있지. 이에 중계장치를 이용해 그 아이의 몸에 다시 한번 제1의 힘을, 차원종의 힘을 불어넣었다.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? 물론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. 방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. 누가 누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? 이리 와. 지금 당장 썰어줄 테니! 어쩔 수 없군. 직접 상대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중계장치의 조정이 우선이다. 이슬비, 내 복음에 충실한 신자여, 눈앞에 적을 쳐라. 불신자들에게 네 힘을 보여주는 거다. 그럼 어디 한번 성난 양의 힘을 견뎌내 보아라. 불신자들에게 힘을 보여주겠다. 성난 양의 힘을 견뎌내 보아라. 모범생! 예전보다 강해졌잖아! 이 아이의 힘은 지금 조금씩 제3의 힘에 가까워지고 있다. 지금의 너희가 이길 수 있을 리 없지. 알아들었으면 이만 물러가라. 이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말고 말이다. 돌려보내주는 것. 이번 한 번뿐이다. 야, 망할 모범생! 사람 그만 귀찮게 하고 얼른 돌아와! 내 말 안 들려! 물러나라. 돌려보내주는 건 이번 한 번뿐이다. 제길 부려먹긴 하고 말이지.